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스트레스란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고통이란 건 뭐예요? 유전자가 꺼지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꺼지면 내 몸속에 나도 모르게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어. 소화 유전자가 꺼지면 소화가 안 돼. 결국은 이 켜져야 될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모든 유전자가 다 잘 켜지면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그 스트레스하고 반대죠. 모든 유전자가 다 잘 켜진다. 켜져야 될 유전자가 안 켜진다. 자, 켜져야 될 유전자가 안 켜지는 상태는 그건 스트레스야. 그렇죠. 근데 모든 유전자가 다 잘 켜진다. 그러면 그거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다. 모든 유전자가 다 켜지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다. 아, 나 요즘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뭐예요? 행복이지. 유전자 꺼져서 스트레스 받아. 그럼 그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반대는 스트레스 없는 거고, 스트레스 없는 거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가 없는 거다? 행복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행복과 스트레스는 이렇게 같이 가요. 결국 행복, 스트레스 없는 거, 이거는 유전자가 다 잘 켜진 상태. 그 반대편은 유전자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때는 유전자가 잘 안 켜진 상태.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해. 그럼 이거를 뉴스타트적으로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생기를 받냐 안 받냐. 끝이에요. 생기 안 받으면 불행하고 스트레스야. 생기를 받으면 행복이야. 여러분, 이만큼 생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세 시간을 통해서 먹는 거 얘기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집에 가셔서, 누가 와서, 야, 이게 좋대. 이거 먹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답변을 하는 게 좋은지 알아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생기보다 좋은 거 없어.
박수. 그렇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 생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좋은 건 뭐 있어? 어? 이렇게 그 생기에 머리에 꽉, 이게 완전히 생기에 세뇌가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아. 그런데, 예. 우리 뇌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죠. 있는데, 뇌세포의 세포를 열어보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켜지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물질들을 우리가 일컬어 행복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행복 물질 제가 강의했나요? 네? 그게, 예. 네? 했잖아요. 자, 그 행복 물질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물질, 그런데 그런 물질을 그렇게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고, 예,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는 물질이 있어요. 생산이 돼, 우리 뇌에서. 그 물질이 생산이 되면, 불안하지 않아. 안정되고, 잠 안 오던 잠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뉴스타 센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불안한 암 환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이틀만 지나면 뭐예요? 불안들이 없어지고 가장을 신나게 해. 아주 노래를. 그래서 입맛도 돌기 시작하고 먹고 싶다. 입맛이 돈다는 것은 먹고 싶다는 얘기야. 먹고 싶게 하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렇죠? 행복한데 입맛은 없다. 이런 거 없잖아요. 행복하면 입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황. 입맛도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이고, 아, 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탁,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 행복한 상태가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어떻게 그냥 낳고 있어. 우리 본부장 말을 빌리면 바늘 구멍만큼 매일매일 좋아져. 분명히 뭐가 좋아진 줄은 모르겠지만 어제보다는 뭐예요? 오늘 좋아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늘 구멍만큼 그게 쌓여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기억나요, 여러분? 세로토닌. 세로토닌. 평안. 근데 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세로토닌 유전자를 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 뭐든지 걱정이야. 아시겠죠? 뭐든지 불안한 쪽으로 생각해. 그리고 내가 자꾸 내 마음 자체를 어떻게,
불안하고, 큰일이야, 그거 심각해, 자꾸,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세로토닌 유전자를 내가 선택적으로 끄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서 불안하게 되면 걱정을 또 더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불안이 불안을 몰고 오고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나중에 술이 술을 먹이고 그 술이 또 나를 먹어버려 잡아먹어버려. 그렇듯이.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시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법은 불안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안해야 될 처지일지라도 어떻게 불안하기를 거부한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를 믿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 상황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불안하기를 거부해야 돼. 이것이 이 거부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행복에 들어가 행복이 행복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예. 그걸 거부 안 하고 자꾸 받아들이면 나중에 살다 보면 행복이 없어. 맨날 하루하루가 불안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유전자에 생기를 줘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그 생기를 주실 분이 계시잖아. 이제 그것을 믿고 내 불안을 거부. 자, 그럼 불안을 거부한다. 는 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불안해지면, 불안감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 불안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느껴져. 거부해야 돼. 거부를 하면. 그러면 내가 거부하면 불안감이 달아난다.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거부 안 하면 절대로 불안감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불행을 거부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제2단계. 행복을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거부와 선택. 이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야. 왜 그 방법을 취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부와 선택을 하되, 마음속으로만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행동으로. 마음 속에만 거부 있으면, 마음 속에서만 선택하고, 마음 속에서만, 나는 거부해.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그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가 그거를 말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가 어떻게
사랑했어. 갑돌이도 갑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어? 갑순이도 갑돌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알고, 또 서로가 좋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달 보고 울었대요. 왜? 행동을 안 했어.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 나이 차이가 어디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그러고 행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아마 달 보고 울고 있을 거야. 아시겠죠? 응. 크, 그때. 응.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참가자로 왔어. 아시겠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제 우울증 비슷한 상태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딱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팍 꽂혀버렸어. 네. 자, 이랬는데 여러분, 나이가 19살이나 많은 그 이상구 박사가 참가자로 온 여자를 꼬셨다. 이렇게 되면 아주 주혜자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긋지긋한 문제야. 이거는 신문 기자들이 좋아할 얘기고, 잡지사 기자들이, 예, 그냥 막, 예, 그런 거를 상상 기사라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탁, 그렇게 만났을 때, 그때는 이 강의실 한 150명이 차 있었어. 그때 상당히 그 큰 강의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뭐 식당도 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참가자로 딱 왔을 때, 저런 여자가 내가 원하는 여잔데. 근데 말 한마디로 나눌 수가 없어. 특히 이쁜 젊은 여자한테 이상구 박사가 자꾸 다가가지고 말 붙여보세요. 여자들은 막 금방 막 그러니 이게 꼼짝을 못하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는 또 그때는 뭐 6박 7일밖에 안 되니까 강의를 하루에 3번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강의만 하다가 뭐 볼일 뭐 시간 있어요. 어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났어. 끝났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헤어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뭔가 하힐 소리가 뛰어오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 딱딱딱딱딱 뛰어오더니 왔어. 박사님 그래.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책을 사가지고 사인을 해달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까지 살 정도면, 쓰고 사인을 받을 정도면, 일말의 희망은? 그런데 저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제가 알아야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예,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때는 3개월마다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 3개월 후에, 이제, 예. 또 오니까, 봉사자로 온 거야. 야,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확률이, 예, 확률이, 이거는, 이거는 50% 이상이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왜? 봉사자로 와서 봉사할 만큼 뉴스타트를 좋아하고, 또 봉사를 올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독립적이야. 애들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못 하잖아.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기회 동안에 내가 어떤 수를 써든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긴 이야기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지 이게 대화를 해봐야 돼.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봉사자가 한 15명,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직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주방 직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 말은 말이 많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는 저도 독신이었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나갔어. 그래서 이제 한국 박사가 지금 앞으로 결혼을 할 텐데, 누구하고 결혼하냐 하는 것이 막 뉴스타트 사회에서는 막 그게 제일 중요한 뉴스였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저 이현숙 봉사자를 내가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식사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식당을 좀 늦게 갔어. 왜? 자리를 다 잡고 있을 때, 이현숙 봉사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돼. 아시겠죠? 이런 거를 엉큼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참 착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고, 저기 앉아있구나. 그러면 이제 식사를 떠가지고, 이제 그, 둥근 테이블인데, 뭐, 한, 8명씩 이렇게 안, 그러니까, 꽉 찬 테이블은 없고, 한두 자리씩 남아있거든? 근데 그, 이현숙 봉사자가 있는 테이블에만 가서 이제 앉는다고. 앉는데도 이제 다른 사람도 앉아있으니까, 1대1로 얘기하기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하여튼, 찬스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에만 계속 가서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하루는 본부장이 찾아왔어. 그 이제 남자, 박사님. 지금 봉사자들과 주방 그 직원들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왜 그래? 그랬더니, 이현숙 봉사자가 박사님한테 꼬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벌써 분위기를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여자들 냄새 맡는 데는 이거 못하네. 근데 냄새를 거꾸로 맡았어. 그래서 제가, 야, 힘들겠구나. 그런데, 좀, 네가 수고 좀 해라. 잘 해줘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연숙 봉사자가 박사님한테 꼬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사님이 연숙 봉사자한테 꼬리를 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일부 다 얘기했어. 내가 그 테이블에만 내가 앉고 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이제 벌써 나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 야 이게 벌써 시작부터 이게 보통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도 깔려 있어. 시기, 질투, 뭐 이런 복잡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현숙 봉사자를 내 보내라 그런다 이거야. 집에 빨리 귀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본부장한테 제가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이제 그런 걸 극복해야 돼. 그렇죠. 극복해야 돼.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날라 그래.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이게 속전속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도 벌써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여자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다 퍼져요. 곧!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속전속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쩌다가 이제, 연숙 봉사자도 식사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저도 좀 일부러 천천히 먹고 그래가지고, 단 둘이만 이제 테이블에 남게 됐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참가자로 오셨는데, 그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원하신다면 상담을 해드리겠다,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뭐, 상담 필요 없대. 아니, 근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냐고.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됐지만 상담은 안 하겠대. 그래서 제가 우겼지. 그 상담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간 정해져 버렸어. 오후 2시에 그 상담실 오시라고. 강제 상담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2시에 가서 탁 앉아있는데 안 오는 거야. 2시 반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직원 불러가지고 야, 그 이현숙 봉사자 상담실도 좀 오라 그래. 그랬더니 그 직원이 보고 씩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근데 저는 뭐 상담할 생각은 없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뭐, 지금 기혼이냐? 이혼이냐? 이게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이란 말이 탁 튀어나오는데, 제가 막, 우와하하하 할 뻔했어. 이혼 얘기하면서 눈물 찔찔찔찔 흘리는데, 저는 막, 좋아 죽겠어. 이게 참 행복한 얘기예요. 정말 행복한 추억이지.
그러니까 딱 됐어. 얘는 가능해.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다 산책을 다 가는데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산책 떠날 때부터 이제 나름다 일부러 사람들하고 보다 뒤에 쳐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조용한 구석에 있길 여기 좀 앉읍시다 해가지고 제가 직진을 했어.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을 들어서 죄송한데 준비가 생각 깊이 해보시고 준비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뭐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공원절로 넘어갔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탁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 여러분 화끈한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화끈하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질질 끌고 신경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와! 그래가지고 뭐, 예, 네. 불이 탁 붙었다고요. 가지고 탁. 그래서 막 일사천리. 일사천리가 시작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막 이러쿵 저러쿵 그럴 수가 없다는 둥. 막 그런데 막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 여러분들 뜯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뉴스타트 할 때하고 똑같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병원 관두고 뭐 미쳤니 뭐니 뭐 그런 방면에서는 저는 한번 결정하면 뭐요? 뭐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은 내가 오라 내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현숙 씨 그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현숙 씨는 뭐라 그랬지 알아요? 죽어도 한다. 여러분 저는 죽어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와. 저도 제 명예를 걸고, 예. 뭐, 그래가지고, 참말로 행복했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성격은 좀 틀려가지고, 과한도 많이 치고, 막,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뉴스타트로 생기로 잘 숙달이 돼가지고 예 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그게 갑돌이와 갑순이가 제일 그렇게 행동으로 선택의 표현을 행동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체면입니다, 체면.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죽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체면 필요 있어요?
죽음한테 내가 왜 체면을 차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불행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은 두려움의 증오심이, 예. 네. 그런 것이 막 쳐들어오는 것은 누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건 악령이 넣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뇌파를 가능한 한, 뭐요? 베타파로 만들어서 내 유전자를 끄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나를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 사망의 영적 에너지, 예. 악령의 영적 에너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악령과 1대1로 싸워봐야 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첫째,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악령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또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직접 대면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해야 돼. 뭐요? 노래 불러야 돼. 네. 생각난 노래가 없으면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 하도록 해야 돼. 저는 그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옛날에 우리 애들 그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두려움, 걱정, 어떻게 될까 애들이. 그런데 뭐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가 하와이에서 뉴스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저는 그 하와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좋아했고, 그래서 수영하면 먼 데까지 뭐 한 시간 수영하고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데 뭐 계속 이건 못하지만은 피곤하면 어떻게 숨 차면 그냥 또 들어 누워 있으면 돼. 들어 누워 있으면 너무 좋아. 사람들 주위에 아무도 없고 저 푸른 하늘.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최적의 순간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뉴 스타트를, 열심히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 그때 맨날 걱정이야.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걱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뭐요? 선택하는 그 생활이 그냥 하루하루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딸은 딸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그런 대로 잘 해결이 되어 있다. 옆을 아시겠죠? 네. 도저히 해결 안 됐거든.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참 제가 성경에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인데 이게 한국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왜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한 200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아주 시시하게 번역했어. 자, 여기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그 일 후에가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번역 안 하고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and it came to pass. 이거를 그 일 후에라고 번역했어.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이 어떤 것, it가 came은 뭐요? 왔다. 우리들을 찾아왔다. 뭐 하려고 찾아왔다? 지나가려고 찾아왔다. 지나가려고. 예. 파스는 지나가. 지나가기 위하여 이런 사건이 다가왔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면 다 지나가기 위해서 왔다가 지나갔어요, 안 갔어요? 지나갔어요. 특히 하나님께 딱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지나가요. 아니고 그걸 안 지나갈 경우는 어떤 경우게? 내가 못 지나가도록 붙잡고 있으면 안 지나가요. 내가 이거 아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암 그러면 내 인생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 모든 것이 뭐하러 다가왔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나가기 위하여, 지나가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지나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게?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하려고 왔지. 지나가 버리려고 온 것은, 오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지만, 단 하나만 지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나에게 오신 것은 누구밖에 없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푼다는 것은 간단해요, 안 해요? 간단해요. 거부와 선택. 그거를 여러분, 내 쑥스럽다, 뭐, 노래한다는 게 쑥스럽잖아요, 뭐, 혼자서. 그래서 저는 그 호텔 생활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강의 여행을 댕기니까, 호텔에서 자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어떤 날, 걱정이 돼서 유전자가 다 꺼져. 그러면 새벽 1시, 2시에도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예. 예.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나가기 위하여 왔더라고. 여러분의 암도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부와 선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